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향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정부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들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거기에 하나의 참고 자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먼저 진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아마 조금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현재 새로운 정부의 주도 세력이 아닌가, 결정권에 있어서 영향력에 있어서 그렇게 보는데. 이들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속인, 법사,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직업이. 예,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하는 것보다는 훨씬 치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랜 준비를 해왔다. 그 서로 인연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된 인연이에요.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인연이 한 10년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이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낸 자신감이 있고. 그들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을 다루는 방식이. 많은 분들이 그 방식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실망해하지만 결국 해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은 실제 그렇게 풀어갈 수 있다. 지금 당선인의 최측근인 부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만의 방식으로 올라온 것이죠. 예. 그리고 이들은 결과가 선이면 과정은 중요치 않다는 그런 것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은 지금 사진 속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공약들에 대해서 참 쉽게 쉽게 평가하는 게 있죠. 표를 얻을 때 말했던 공약이 뭐 엎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집권 준비가 안돼 있다. 집권을 끌고 갈 능력이 없을지는 모른다. 없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쉬운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들의 어떤 보면 전술 전략이고 내심 엄청나게 오랫동안 준비해온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간절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자, 그 간절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추측해 보는 데 있어서 지금 천공이나 근진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민족 종교 출신이거든요. 대단히 민족적일 수 있다. 예.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보니까 이제 용산으로 지금 옮기는 문제도 사실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은 내고 있지 못하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용을 용산으로 옮긴 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용은 이제 당선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자,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 과제라는 것이죠. 예.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시간을 두고 해도 될 일인데, 예. 전혀 기존의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걸 시작하고, 이게 출발점을 제대로 잡아야지만, 그 다음 후속 일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라는 생물체가 있고 뼈와 살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죠. 뼈는 리더와 국가들, 그리고 살은 민초라고 볼수 있어요. 둘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주도 세력의 방점은 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살은 가시덤불을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니 산을 목적하는 산을 기어 오르기 위해서 좀뭐 상처도 날수 있고 살점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보여줘서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들, 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되겠죠. 이제는 또 다른 이슈들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이게 혹시 친일이냐, 아니면 친부자 정책이냐, 친자본가 정책이냐, 또 친남성이냐, 성별.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본인들이 설정한 대상 그룹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냈을 뿐이고, 이걸 하나로 묶었을 때는 바꾸면 그만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된 육군자들이 이들을 지지했던 육군자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탄생된 게 아닙니다. 신정부가. 제가 생각하는 신정부는 앞서 정권들이 못했던 거, 우리의 국군, 내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당장 반드시 이번 시기 해야만 되는 일, 이 지도자가 해주어야 하는 일, 그거에 몰입하고 있어,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곁가지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과연 이 신정부를 어떻게 분류할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급진적 민족주의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렇게 반기는 스타일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유사한 경험을 저는 미국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중들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세계도 훨씬 더 불안정하고 그때보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위험하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곳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통일지향적이고 한민족이 하나가 돼야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세계로 떨쳐나갈 수 있다. 세계의 주도국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럴 시기가 왔다. 이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거치면서 그 점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방식이 확연히 다른 것이죠. 거기에서 위험성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주도 세력들의 이력,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온 과정을 봤을 때 그런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은 경도된, 그렇지만 뿌리는 아주 강건한 이런 민족 종교의 바탕을 둬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걸 해낼 수 있고 지금 탁 혈이 막혀 있다. 이혈 하나만 풀어주면은 우리한테 큰 운이 찾아온다. 라는 것을 전혀 정제되지 않고 정치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과 대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색적으로 적나라하게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행동으로 반영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위험성이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론만 좋으면 괜찮다. 이 세상에 민족 통일 전쟁이 얼마나 잦았느냐. 평화롭게 찢어졌던 민족들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의 민족이 된, 하나로 제대로 된 민족이 된 경우가 있었느냐. 그 비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접근하는 스타일들이라고 봐요. 자, 국민들의 의견? 무서워하느냐? 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오래 준비했던 멍멍이, 소위 말하는 꿀꿀이 전략을 써먹었고 그게 그대로 적중했어요. 그리고 그 사회 요소 요소에서 그 길목을 숫자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잘 섭외했죠. 거기다가 이제는 정권까지 잡았으니까 덧붙여서 검찰이 그들의 영향에 가해 오게 되고 당연히 법원은 거기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언론을 장악했죠. 그들의 약한 부분, 구린 부분과 좋아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중이 있다? 아니죠. 여태까지 써왔던 멍멍이 꿀꿀이 전략을 쓰게 되는 거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어떨 때는 친일적인 발언을 하고, 어떨 때는 친미적인 발언을 하고, 어떨 때는 친자본주의적인 발언을, 친자본가적인 발언을 하고, 어떨 때는 친부동산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친노무현 발언도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들의 색깔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남북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봐요. 특히 외세를 이용해서 코를 푼다. 우리 국내에서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 방식으로 해외 주요 세력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즉 미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봤을 때. 미국이 아부하려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아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아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활용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들은 강력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미 언뜻언뜻 드러났죠. 힘이 있을 때 정권 초기에 전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용산 행동 밀어붙이는 겁니다. 당장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6월 1일이에요. 그게 불리하게 작용해요.
서울시에서부터. 예. 그 사람들 그걸 모르겠습니까?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데 있을 수. 절차보다도. 그걸 우선하는 더 중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요. 외국의 힘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봐요. 미국이 경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군사 합동 훈련 같은 데 있어서. 우리 군을 그들의 총알받이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그들의 군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적이고 무력 불사하는 통일 추구 가능성이 있다. 그게 외세의 힘을 활용하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제 추정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미 갈라파고스화된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일본을 의미할 때 많이 쓰는 것이죠.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걸 이번 새로운 정권의 세력은 이거 잘 활용했죠. 그런 세력들을 자신의 입맛에. 그런데 그들은 절대 스스로 갈라파고스화된 세력이 아니에요. 급진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자기 신의 지지자들을 되게 혐오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는데 내심으로는. 자, 우리가 남북에 고착됐고 외세의 영향권 내에서 오랫동안 있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수십 년간의 5, 60년 이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빨대를 꽂고 거기에 안주하는 세력들이 생겨났어요. 예, 그게 생태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좋다, 나쁘다의 그런 판단은 없는 것이죠. 역사적인 맥락도 없는 것이죠. 그죠? 시간의 맥락이 없고 좌로 우로 세계 변화의 흐름, 횡적으로도 다듬죠. 지금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도 조금씩 그래 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섬나라잖아요. 북한으로 막혀있으니까 대륙에 떨어져 있죠. 육로를 통해서 대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섬이에요. 일본과 비슷해요. 그래서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쉬워요. 새 정부를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급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들은 그 밑에 제가 보여준 이 순서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도슨 비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리했던 순서인데요. 왕조가 몰락하죠. 예, 그리고 민초한테 힘이 넘어오죠. 그리고 우리한테 해방을 맞고 또 이제 해방이 되면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정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구 주도의 역사에 편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힘 속에 편입이 되고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버텨왔고. 그래서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되고. 그 다음은 통일이라는 게 남아있죠. 제가 색깔을 바꿨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 통일이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주도에, 우리의 힘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에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때 가장 알맞은 그런 패턴이에요. 그럼 통일이 된 후에 세계사적 전환기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힘을 구축해서 통일의 힘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도 주도국 역할을 한다. 번영을 한다. 한반도 전체가. 이게 그림이에요. 빨간색은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통일을 우리의 힘으로 해야만 우리 주도국이 그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새로운 전 세계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패권주의가 아닌 서로 공감하는 그런 국제관계. 예. 자, 그들도 새로운 집권 세력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강력하게 그것도. 예. 그렇지만은 방식이 다른 것이죠. 방식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추구해왔던 방식이 뭡니까? 저 과정에 있어서 통일해서 번영 국가로 가는 거, 세계 주도국으로 가는 거, 새로운 철학이 한반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좋은 이야기가 있죠. 노무현의 묘입니다. 예.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묘비에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예.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민초들이 이긴 역사에서 우리를 버텨왔던 그 힘, 이걸 지금 시대에 가장 알맞게 적절하게 표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자, 김대중 정부, 그다음 노무현 정부, 그다음 문재인 정부까지 그 단을 차근차근 알뜰히 쌓아왔죠. 그 힘이 우리는 못 느낍니다만 위기 때 나타날 거예요.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다는 것을, 에너지가 충진되어 왔다는 것을. 그 충진된 에너지가 지금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힘으로 이런 시민들과 좋은 지도자의 연합으로 우리가 통일을 완성해 내느냐, 그래서 세계 주도국으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국민의 50% 이상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도선 이야기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통일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일국으로. 뭐 연방체제도 아니고 일국으로 통일이 된다고 했죠. 예. 그럼 이게 누구의 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도선 비기의 말미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예. 전업과 총명신에. 제가 전업은 국민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예.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왕이 나를 버려도, 탕과 놀이가 나를 착취해도,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섰던 그 사람들,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있어왔던 그 사람들, 그게 전업이고 국민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예. 총명신은 지도자고요. 자, 그런 일을 거친 후에 그 사람들의 공이라는 거죠. 그렇게 통일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 새로 등장하는 집권 세력도 같은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뤄서,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총명신야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국민한테는 그 고통을 받고 희생을 당했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을 전업이라고 칭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급진적, 민족주의적 해결 방식, 폭력이 가미된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번 대선을 이겼던 그러한 방식으로, 그런 전술 전략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뤄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주위의 나라들이 삼린 조언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마음으로 기꺼이 도와줘서 우리의 리더십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계룡산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 정치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과거의 패러다임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 결과를 성취한다면 첫 줄까지는 다 설명할 수 있지만 둘째 줄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종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예민한 주제인데. 예. 그래서 한번더 확인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주위에 융성에 있는, 예, 산에 가면 명당마다 다 절이고, 도시에서 창문을 열면 편의점보다 많은 십자가들을 보게 되는데, 예, 그들이 다 낡은 부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댈 곳이 필요하죠. 그런 욕구들이 사방팔방으로 뛰어쳐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덜한 것이고 다른 데는 더 심해요. 다른 나라들은, 특히 서구에서는. 그걸 담을 새로운 사상의 부대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것도 우리가 할수 있겠다, 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부분들이, 도선의 이야기대로 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통일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위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계사적 분위기가 아무리 그렇게 기울어도 마음이 따라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저는 아까 국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국민과 지도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국민인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여러 민주당 정부에서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와서 해왔던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 어떻게 스스로를 단련시켜 왔는지, 비록 표는 하나도 나지 않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것은 화석정이라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겁니다. 율곡 이의 조상들이 만든 정자예요. 바로 저 밑, 건너편에 바로 임진강이고, 저 멀리 보이는 것들은 북한 땅일 수도 있어요. 예. 자, 여기가 임진왜란을 맞아서 선조가 피난을 갈 때, 임진강을 건너갔어야 돼요. 요 밑에 바로 임진강 나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정을 불태워서 횃불로 삼았다. 그래서 10만 양병농과 함께 이이가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현장이에요, 여기가. 예. 자, 그때 선조가 도망을 갈 때, 선조가
자신의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밤에 몰래 빠져나갔지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국민들이 경복궁을 불태웠지요. 일본군이 불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불태운 겁니다. 예. 분노를 표했죠. 예. 그랬지만 일본군이 막상 들이닥쳤을 때는 전국적으로 경복궁을 불태웠던 그 사람들이 어병화됐지요. 예. 그래서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왕은 도망을 갔지만. 물론 개중에는 일본군의 앞잡이가 돼서 길잡이가 돼서 왕을 추적하는 그런 선봉에 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일본군 앞잡이는 많았지요. 예. 그렇지만은 그들보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그렇게 증명되는 일입니다. 자, 이민초들이 그렇게 살아왔죠. 그게 전업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역사와 노력과 정성이 쌓이고 쌓여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도 좋고, 동양인으로서 체격도 큽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부분은 뭐냐? 우리 정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상대방이 설득시키기 위해서,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성, 진심으로 정성을 해야 된다.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노래를 하든, 농사를 짓든, 충성을 하든. 자, 여기에 이순신도 본인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전을 해서 일본군에게 고통을 줬던 의병장들이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서울로 복귀하고 나서 귀향을 가거나 죽임을 당했지요. 왜냐? 왕은 국민들한테 민심을 잃었고 그들 의병장에게 여론이 몰리는 것이 싫은 것이죠.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순신도 그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싸웠죠. 다른 의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국민이고 전업이에요. 저기 도선 비기에 나오는.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된다면은 국민들의 힘이 있다면은 그런 정성이 모여서 되는 거예요. 우리를 멍멍이 꿀꿀이로 전술 전략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집단은 우리 전업이 가진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 힘이 없이는 갈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엄청나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렇게 돌아온 왕은 또 그게 이어져서 일본이라는 힘이 성장하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해서 된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중국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힘의 성장에 대해서 또 무시하다가 임진왜란 때보다 더큰 상황을 맞게 되죠. 병자호란. 그때는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몰라요. 몇년 전에 했던 일을 우리의 마음이 그새 밖에서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오늘 주제 속에 나오는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관련해서 저쪽도 도사님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도사님을 하나 등장시켜봤습니다. 자, 탄핵은 이제 83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1만 인재론이라는 게 있죠. 이 10만 양병론하고 비슷해서 제가 적어봤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나중에 향후 우리나라가 다스릴 수 있는 광역이, 즉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을 넘어서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뭐 예언을 하신 분이죠. 지명도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예.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인재는 석박사 전문가 이런 게 아닙니다. 사자 돌림이 아니고 인성이 발효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레 방점이 찍혀 있어요. 예, 이미 7, 80년대에 그걸 인지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정신적으로 오염돼 있다라는 거. 즉그 말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네 본인의 주장이 많이 있죠. 오늘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저는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서 이 지금 아래쪽에 언급된 탄핵의 말은 제가 예전부터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서 이 말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남북 통일에 있어서 된다. 일국으로 통일이 된다. 대신 전쟁은 없다.
다만 깜깜한 전제정치의 시기가 3년, 짧으면 3개월 온다. 절망적으로,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한동안, 길면 3년, 짧으면 3개월. 그런 절망이 느껴지거든 통일이 왔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언적인 말이죠, 정말로. 자, 그래서 한 비슷한 차례를 들어보면은 두함 한동석이라고 우주 변화의 원리를 쓴 사람이죠. 20년 동안 무역 제기하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통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68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이두 사람은 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격에 의해서 횡사할 거다, 객사할 거다, 이런 걸뭐 예언을 했다고 해요, 예측을. 자, 한동석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쟁은 없다. 대신 통일에 앞서서 남한 사회에 혼란이 올수 있다. 자, 그 혼란의 내용이 무엇이냐? 각 종교 사회 단체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자, 통일을 하되 그게 비율은 남이 8, 북이 2의 지분으로 통일이 된다. 남한 주도의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하고 단어의 이야기는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전제 정치는 무엇입니까? 꼭 독재 정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독재지요. 독재 같은 시절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동숙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숙이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은 그 뭐랄까 무정부 상태 같은, 즉 지도력이 신뢰를 잃어서 여기저기서 쟁명을 한다. 내가 대안이다. 내가 대안이다. 이런 자 혼란상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살짝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아마 말씀 하나 드려볼 만한 게, 이 사람은 함석헌입니다. 기독교계 아마 이제 민족주의자고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던 분이죠.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은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방이 벼락처럼 왔다라고. 자, 이런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도 해방이 올줄 몰랐습니다. 해방이 올줄 몰랐어요. 그래서 해방이 벼락처럼 왔다.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안 하는 몇몇이 있었어요. 근데 전체 흐름에 그런 게 전해져서 전체 흐름이 그걸 기대하고 욕망하고 노력하고 그런 걸로 전해지지 못했어요. 알았다 정도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과의 이제 전선에서 특히 소련군이 만주 쪽으로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일본 궁지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프로파간다는 더 강해집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압박은 더 강해지죠. 그래서 우리의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영원히 갈것 같다는 판단은 오히려 일본이 마지막으로 다다르면서 그 느낌은 더 세지는 겁니다. 일본은 약해지는데 우리가 종속당해 되겠구나. 더 이상 우리는 독립국가를 꿈꿀 수가 없겠구나라는 포기하는 마음도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앞두고 변절을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세상을 볼줄 아는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이후에도 계속 외세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 전전긍긍 버티면서 국민들한테 기대서 조금씩 한 단계씩 밟아서 올라온 것이죠. 이만큼이나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추진했던 북미 평화협정을 통해서 한번더 비핵화가 되면서 우리 내부에 있었던 앙금도 결자 해지라는 입장에서 해소가 되는 그런 아주 순조로운 방향으로 우리 한반도의 훈풍이 불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봤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국 체제를 오래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일국 체제로 통합이 되는 것이죠. 이국 체제가 불편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은 낮아졌죠. 아직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렇지만 좀더 급진적인 방법으로 여태까지 충전되어 왔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사적 변화의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충진되어 왔던 에너지가 있고, 우리 군민 사이에 느끼지 못하는. 그것들이 폭발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압축적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앞에 단어나 한동석 이야기한 그 부분이 그렇고, 또 그것이 제가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정부의 주도세력이 가지는 성향과도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해방이 벼락치러온 것이죠. 이번에 통일이 벼락치러온 것 같다. 어느 순간에 깨보니 통일이 돼 있더라. 갑자기 통일 이야기가 나오더니 뚝딱뚝딱 하더니 되더라. 이렇게 대중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민의힘은 그때보다 많이 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이런 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걸 소통하고 있죠. 우리는 훨씬 준비된 자세, 준비된 입장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 그지를 느끼면서 가요. 우리 발밑에 뭐가 있는지. 우리 깜깜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지만 타는 그때 깜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의 순간은 극점으로 치달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한순간에 팡 발생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닥친 상황이 현실적인 건지 몰라요. 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자학하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잘 해결하면 돼요. 잘 해결하면. 우리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싸워왔던, 단기적으로는 지난 몇몇의 정부에서 싸워왔던, IMF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노력과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싸워왔던 그 힘들을 우리가 한번 보여줄 때가 된 거예요. 스스로 자각하면서. 이거는 아무 민족이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진짜 이 기회를 우리가 잘 넘겨서 우리 스스로 힘을 발견하고 잘 갈무리해내면, 우리 주도국이 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걸 한동석과 도성과 탄은 아주 단발맛적으로 표현한 거죠. 뼈만 추려서. 살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한강이 결빙을 하려면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최저 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4, 5일 동안 연이어져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느 아침날 출근할 때 한강이 쨍 하고 얼어 있는 겁니다. 3일째까지도 얼지 않아요. 살짝 살얼음이 얼수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한날 밤에 끝나는 거예요. 몇몇의 결정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덩어리가 만들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그 덩어리들이 쫙 이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보면 쨍쨍 소리가 날 정도로 빙판으로 변해 있죠. 실제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에너지가 충진되어 있더라도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자극이 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행이 안 되죠. 성냥개비 보세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긁어줘야지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포탄 이만한 그 에너지죠.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는 155mm 포탄이 있습니다. 화약이 다 충진돼 있죠. 그리고 그걸 저 몇십 킬로까지 날릴 수 있는데 장약도 있죠. 그 장약에 불을 붙이는 것은 요만한 내관이에요. 탄피만한 거. 이거 한 방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자극,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스로 자학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 그런 마음은 이제 충분히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는 차원에서, 환기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거지만,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이게 순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앞에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 일이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이미 우리가 훌륭한 나라였어요. 훌륭한 나라고 훌륭한 국민들이었거든요. 더 훌륭해져야 되는 그런 주문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간 닥쳐올 어떤 혼돈의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을 더욱 손상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잘 갈무리해서 힘, 어떤 싹으로 뽑아내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해야만 되게 된것 같아요. 그냥 방관자 입장으로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까지 정성을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그게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잘될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때를 위해서 해왔던 그 정성, 희생, 노력, 그 성과를 우리가 보는 그런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